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급형 피아노 쌤입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블루스도 살리는 크러쉬 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크러쉬 노트란 이렇게 재즈나 블루스에서, 특히 블루스에서 많이 긁어주듯이 음을 때려주는 기법인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 크러쉬 노트를 중간중간에 넣어준다면 곡을 굉장히 맛깔스럽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크러쉬 노트를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 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이번 크러쉬 노트에서 알려드릴 코드는 총 3가지인데, 저는 코드 탈필 원작이긴 하지만 코드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 코드를 보여드리면 뿅! 이것도 제가 열심히 사보한 악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손 코드는 크게 C마이너F, A플랫이 나옵니다. 이 코드를 모르는 분들도 악보를 보시면, 또 악보를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 손을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이 코드를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론이나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코드를 알려드리면, 일단 맨 처음에 C마이너 이렇게 도, 미플랫, 솔, 그리고 그 다음은 F. F는 원래 파라 도인데 여기서 전이 인버전을 시켜줘서 이렇게 전이를 두 번 해주시면 이 폼이 나오죠. 그 다음에 A플랫은 지금 이 음에서 이렇게, 사실 A플랫도 이렇게 3화음은 기본 폼은 이렇지만 한번 인버전에서 1 전위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 전위 같은 경우는 C마이너를 맨 처음 잡은 다음에 이 C마이너랑 가까운 음으로 보이스 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들을 잡아준 거고, 뭐 3화음 그대로 치시겠다 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구성 음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치나 이렇게 치나 음들은 다 똑같은 음들. 근데 조금 더 아래쪽에서 연주를 하면 무거운 느낌이 강해지고 위에서 하면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다. 그래서 왼손 나오는 코드들은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크러쉬 노트이기 때문에 크러쉬 노트를 알려드리면, 여기서 크러쉬 노트가 나오는 부분은 딱 세 부분. 그래서 악보에서 보시면 이 띵띵띵 이 세 군데가 크러쉬 노트인데, 크러쉬는 말 그대로 이렇게 때려주는, 왜 드럼에서 크러쉬 심벌이 따로 있죠? 크러쉬 심벌을 촥 치면은 촥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촥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타겟 음이 좀 중요하긴 한데, 맨 처음에 음이 솔부터 시작하죠. 솔, 솔, 시플랫도인데 여기 셋 있다니까 나나단 이렇게 하는데, 이때 솔을 타겟으로 잡기 위해서 보통 크러쉬 노트는 그 음의 반음 아래나 반음 위에 있는 음들을 긁어줍니다. 긁어주는 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 걸 때리고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F샵을 때려준 이유가, 저희가 블루스 스케일을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블루스 스케일이 있었을 때 이 플랫 5 음이 블루스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음을 긁어주면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아리랑하고 블루스의 가장 큰 핵심 차이는 이 플랫 5 한음이라는 얘기가 있죠. 블루스가 세계적인 음악으로 번졌던 이유는 이 플랫 5 음 하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블루스 스케일의 가장 핵심인 이 플랫 5를 크러쉬 해준다. 그리고 F 때는 그 다음 타겟 음이 이렇게 파, 이 플랫 도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음 밑에 있는 음을, 여기선 이렇게 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긁어줄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스 스케일의 플랫 5 음을 이렇게, 그래서 위로 하면 아래로 하면, 그리고 맨 마지막은 A 플랫도 처음이랑 똑같죠. 그 대신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알려드린 코드 프로그레션은 맨 마지막 한 번 더 반복이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맨 처음엔 크러쉬 세 디스 마디로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다시 삼각형 두두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왼손이 도, 파, 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러쉬가 있으니까 두두둥 두두둥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해보면 다시 이렇게 일단은 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먼저 익혀주셔야 되고 코드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오른손하고 분리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오른손은 나오는 폼은 이 두 가지 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긁어주는 연습이 1차. 왜냐면 오늘의 목표는 이 크러쉬 크러쉬 해주는 거니까 빰빰 둔둔둔 빰빰 마지막 이거는 그냥 넣어준 거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크러쉬.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크러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러쉬만 넣어주셔도 돼요. 오늘의 핵심은 크러쉬니까. 근데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 보이시지만 막상 해보면은 뒤에 코드를 한 번 더 눌러준 걸 빼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이거를 나의 마음대로 천천히 느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던 릭들을 하나씩 접목해주시면은 더 풍성한 음들이 돼요. 제가 예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왼손이 커버를 해주고 크러쉬로 릭들을 많이 익혀주시는 만큼 더 다채로운 릭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급쌤에서 가끔 나오는 후리기 또 같이 이용해주면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코드를 이렇게 세 개 익혀주십니다. 계속 턴 어라운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3개를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크러쉬 핵심 그 다음 음들은 이 블루스 스케일 있는 음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마지막 여기가 도약이 좀 있긴 한데 어려우신 분들 두누나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누나둔둔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블루스 같은 장르는 특히 박자를 완전 딱딱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이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더라도 박자가 좀 달라도 박자를 안 맞춰도 돼요. 이렇게 또 같은 걸 또 해도 되고 반대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블루스의 핵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느낌이 나는 블루스 스케일인데 여기서 이 블루스 스케일의 핵심 음을 긁어주고 나머지 음을 이렇게 블루스 스케일로 눌러주면 어떤 음이든 재밌게 연주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루스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화성학적으로 많이 알지 못해도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그 느낌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은 맨날 저희가 블루스 스케일만 연습한 것보다 조금 리퀘된 덩어리들을 익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예제 곡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꼭 열심히 연습하셔서 익혀주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는 오랜만에 수요 레슨 보따리 자료를 못 보내드릴 정도로 좀 바쁜 포피쌤입니다. 그래도 제 채널에 게을리하지 않고 또제 채널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걸 알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는 포피쌤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